오늘은 이제 오늘 종강하는 날입니다. 내용은 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뭐 보여는 드릴게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작업할 거냐 하는 거를 좀 설명할 건데요. 백업 드라이브라는 말이 나왔어요. 백업 드라이브. 백업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백업. 우리말로 이제 백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백업이라는 걸 안 해봐서 안에서 만약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막대한 손해를 봤다. 라는 경험이 없으시면 백업의 중요성을 솔직히 몰라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것. 이게 백업이에요. 근데 이제 백업을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폴더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 이런 게 있고요. 이거를 압축해서 보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스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윈도우 안에서 제공해주는 백업이다라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압축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게 돼요.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제 USB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 저장해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복사해서 굳이 여기는 둘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제가 여기다 두지는 않아요. 그러면 걔를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한 내용이 뭐냐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수업이 11주차 요거니까 제가 얘를 저장을 할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을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 그 저장한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요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레코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과정을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 저장을 하고 집에 가져가면은 굳이 제 USB 메모리를 보관해 둘 필요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잘라내기 해서 제 컴퓨터 보관 공간에다가 붙여넣기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복사하는 거죠. 또는 옮기는 거, 이동하는 방법. 이동 또는 복사 또는 이동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백업을 하는 거죠. 그럼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압축해서 보관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 안에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블럭 잡아서 압축을 해서 압축된 상태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거 하나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갈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만 딱 보관해서 했다가 다음에 여차하면 얘를 풀면 되잖아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대신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윈도우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백업 또는 복원.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컴퓨터 안에 얘를 백업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속성에 가서 도구에 가면은 백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금 백업 명령을 누르면은 이 백업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백업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언제 백업을 할 거며 어디다 백업을 할 거며.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D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어서
여기 지금 C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가 있으니까 C 드라이브에 있는 걸 백업을 해서 D 드라이브로 보관하면 되거든요. C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D 드라이브가 없으면 C에 있는 거를 C에다 백업할 수는 없어요. C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마저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C에 있는 거를 다른 저장 공간이 있어야 돼요. DVD 장치라든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DVD 매체가 있어야 되고 DVD 레코딩이 돼야 되겠죠. DVD 리더만 있으면 안 돼요. 레코딩을 못하면 거기다 기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외장 하드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백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는 시스템이 너무 느려진다. 일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백업 명령을 걸어버리면 알아서 때 되면 제가 백업을 해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복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인터넷 해야 되고 뭐 작업해야 되는데 바쁜데 취소도로 막 백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나는 일을 시켜 먹으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는 자기 일 급하다고 주인이 일을 시키는 것도 하긴 하지만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 거야. 그러니까는 느려. 일을 못 해. 아주 불편해요. 우리 센터 강의실 컴퓨터가 지금 자동 백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따가 점심시간에 시스템을 다 다시 복원을 할 건데 그런 백업 기능을 다 멈춰놔야 돼요. 백업 기능 안 멈춰놓으니까 아주 애 먹어요. 죽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거를 생활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외장 하드 갖고 다니는 거, US 메모리 갖고 다니시는데, US 메모리 따로 내용 갖고 있고, 내 집에 있는 컴퓨터 내용 따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내 US 메모리를 분실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보관했던 데이터가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사실은 없잖아요. US 메모리 같은 거 분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예. 근데 압축해서 보관하는 방법이든 내가 그대로 복사 이동하는 방법이든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생활화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제 컴퓨터 안에 US 메모리 이렇게 양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것도 집에 그대로 있거든요. 집에 있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제가 시간이 날때 쉬는 시간에 여기서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한걸 갖고 있다가 집에 가면 또 옮겨놔야죠.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수업 이제 개강할 때 보여드리는 제 개인 정보를 보여주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 개강할 때 이제 안내 파일이에요. 그럼 이거를 작업하다 보면 발표하다 보면은 고칠 때가 있거든. 고쳐놓고 또 집에 있는 컴퓨터도 얘를 복사해서 옮겨놓으면은 집에 있는 것도 고쳐진 대로 들어가 보관되는 거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메인 시스템 하나 갖고 있고 보관용 따로 갖고 있고 이렇게. 예. 덮어쓰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줄딱동기라고 하는 요 파일이 사실은 여기 강의실 컴퓨터 D 드라이브에도 여기 없나요? 여기는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얘를 붙여넣기 하면은 덮어쓰라고 하는 날짜를 잘 보세요. 2016 10월 5일 11시 28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동일하잖아요. 만든 날짜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뭐 덮어쓸 필요하게 할 필요 없겠죠. 이때는 똑같은 거니까 그때는 뭐 스킵하면 되겠지만 날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날짜를. 예. 뭐든지 작업을 할 때는 그 날짜를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가져가면 되는 거죠. 뭐 타이머 프로그램 필요하다 복사해서 제 수업 폴더에다가 넣으려고 봤더니 여기는 없었나 봐. 그냥 슉 복사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 백업해 놓은 거죠. 그렇게 여기 강의실에 백업한 데이터들은 다 있어요. 여차하면 이걸 다 용량이 한 12기가가 좀 넘는데요. 12기가가 좀 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다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백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볼륨 축소라고 하는 거는 뭐죠? 볼륨이라는 말은 뭐예요? 볼륨. 영어로는 볼륨이라고 하는데 예. 디스크 등 보조 기억 장치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디스크 장치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디스크가 아니라 테이프 장치도 있었죠. 마그네틱 테이프 장치. 대형 컴퓨터들이 사용하던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디스크, 마그네틱 디스크를 축소시킨 게 지금 우리가 쓰는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가 시판되기 전에 PC에서 많이 쓰던 게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플로피는 얇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팔랑팔랑한 거. 그래서 그 플로피 디스크를 미국 3M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그 브랜드 이름을 붙인 게 디스켓. 그래서 디스켓 그러면 플로피 디스크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륨 축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디스크의 용량을 조절하는 거죠. 어떻게 조절할까요? 예를 들어서 1GB, 1TB, 1TB의 용량을 500GB로 나누어서 작업했다. 이게 파티션을 나누었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예. 예. 이거를 700으로 조정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500하고 500으로 나눠 있는데 난 700으로 나누고 싶다. 또는 300으로 조정하고 싶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를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뒤에 거를 조절하는 게 편했죠. 앞에 거 건드리는 것보다 뒤에 거 건드리는 게 낫었어요. 예. 근데 이제 기존의 운영체제에서는 지원하지 않던 기능을 윈도우 7에서 새롭게 지원한 기능이에요. 근데 새롭게 지원했는데 힘들어요. 역시 힘들어요. 기존에는 그 파티션 매직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정을 하긴 했었어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은 가능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파티션을 조절해서 작업을 한다. 이때 포맷 작업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포맷이라는 것도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포맷. 저 뒤에 보시면 포맷이라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초기화시키기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포맷 작업을 수행하는데 포맷을 하게 되면 기존의 데이터가 포맷을 하면 기존의 디스크의 내용이 사라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작업할 거냐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 어떻게 할 건지를. 포맷을 안 하고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은 안 되죠. 포맷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존의 윈도우를 지워야 거기 깔리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하드를 하나 더 사서 새로 사서 윈도우를 설치한다? 제일 좋죠. 근데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들어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티션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파티션은 운영체제를 윈도우라고 보통 부르면 되겠죠. 운영체제를. 두 번째 파티션은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한다.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 컴퓨터들도 C드라이브, D드라이브, E드라이브 이렇게 나눠놨는데 C드라이브는 윈도우가 돌고 프로그램 돌고 D드라이브는 교육생분들이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이 드라이브는 백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 백업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C. D를 포맷하면 안 되죠. 데이터가 지워지면 안 되죠. 그거는. 예.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강의실 컴퓨터에 지금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포맷하면 안 되죠.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C만, C만. 근데 외장 하드에다가 그 윈도우를 깔아도. 예. 외장 하드에다 윈도우를 깔아요? 아니, 외장, 아까 외장 하드를 하나 사서. 외장 하드를 하나 사는 게 아니라 하드를 하나 더 산다는 거죠. 하드를 하나 더 사서 거기에다가 윈도우를 까는 거예요. 윈도우를 설치하면 그냥 깨끗한 상태로 윈도우가 깔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 C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기존에 윈도우 쓰던 데이터가 들어있던 거는 D 드라이브를 쓰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250기가짜리 쓰다가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거나 그럴 때 용량이 또 부족해지니까 500기가를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250기가도 여러 개가 있고 500기가도 여러 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C에는 윈도우가 돌고 온전히 윈도우가 돌아요. 개인적인 몇 개 데이터만 그때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는 다 D드라이브 또는 뭐 외장 하드라든지 여기에 다 보관하게끔 저는 그렇게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C드라이브는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문서니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백업을 해놔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수업을 할 때, 아, 집에서 작업을 할 때 문제시 되지 않게끔 하자는 거죠. 여기도 지금 내 문서가 있고 뭐가 있는데 내 비디오 사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지워줘도 내가 원래 D 드라이브 보관해 놨으니까 윈도우만 새로 설치하면 이상 없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이런 것들도 굳이 지금은 필요 없다 그러면 옮겨 놔야 되고 이렇게 작업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근데 이제 여차하는 순간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맛이 갔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며칠간의 데이터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컴퓨터는 이게 만약에 이상이 생겼다고 얘기할게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그대로 두고 하드를 빼요. 하드를 빼. 그리고 잘 작동되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물려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켜. 그러면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가 윈도우가 깨진 거지 데이터는 깨진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어요. 예. 자,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현재 작업 중인 PC가 고장났다. 사실은 고장났다고 하지만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지. 고장난 건 아니지. 그러면 이상이 없는 컴퓨터. 이상이 없는 PC에 고장난 PC의 하드디스크를 이식시킨다. 띄어가지고 거기다 꽂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상이 없는 PC를 부팅한다. 그게 같은 운영체제만 다른 운영체제만 그 상관없죠. 어차피 C드라이브 지금 마시간 컴퓨터는 데이터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차피 이상이 없는 컴퓨터에서 부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장난 PC의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백업한다. 그리고 고장난 PC의 윈도우를 새로 설치한다. 그리고 이상이 없는 PC에 보관했던 백업 내용을 새로 작업한 PC에 옮긴다. 이러면 되죠.
만약에 지금 선생님 쓰시는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거기 하드를 띄어. 띄어서 여기 컴퓨터 이상 없잖아요. 여기다 연결해. 컴퓨터 풀러가지고 뒤에 케이블이 있으니까 꽂으면 되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켜. 켜서 윈도우가 안 깨졌든 안 깨졌든 간에 데이터로는 살아있으니까 그럼 거기 있는 폴더를 찾아야죠. 이제 폴더 찾는 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자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운로드라고 써 있고요, 문서라고 써 있고, 사진이니 비디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컴퓨터에 가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봐야 돼. 그 고장난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띄어서 붙이면은요, 그게 이제 D 드라이브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C라고 치고 하면 여기에 유저라는 폴더가 있을 거라고. 그 컴퓨터 유저. 유저에 가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여기에 뭐 내 문서 또는 마이 다큐멘트, 마이 다큐멘트, 마이 비디오, 마이 픽처, 마이 뮤직 이런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다 이제 이쪽 이상이 없는 컴퓨터로 옮겨내야죠. 그러니까는 실제 우리가 내 컴퓨터 상에서 봤던 거하고 실제 내 컴퓨터에서 봤던 거하고 얘를 다른 컴퓨터로 가져갔을 때 다른 컴퓨터로 가져갔을 때 거기서 보이는 폴더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다운로드 폴더. 이 다운로드 폴더를 우리 한글 2010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지금 생선회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다운로드 폴더 안에. 네, 생선회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이거를 제가 아래 한글에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입력, 그림,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림에서. 입력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이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없잖아요, 여기. 그럼 어떻게 찾아오느냐? 파타가면은 있는데. 그럼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사용자에 가서 관리 사용자 관리자로 가서 다운로드에 가서 여기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그림에 가서 내 문서 내 그림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오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거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폴더가 대중적인 폴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거를 찾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가 어딘지 찾지 못하면 솔직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어느 폴더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만이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전용 백업 폴더 생성하여 데이터 관리하기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전용 백업 폴더? 우리 집에 폴더.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문서 있잖아요. 문서. 이 문서가 뭐냐 이거지. 라이브러리잖아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하고 내 문서하고 달라요. 라이브러리는 문서하고 내 문서는 다른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내 문서하고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하고는 다른 애예요. 같은 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영역이 달라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내 문서, 내 비디오, 내 사진이란 폴더는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유저 사용자 폴더의 안에 관리자 계정에 여기 있는 내 비디오, 내 문서 얘가 실제 내 문서, 내 비디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는 뭐냐? 내 문서가 두 군데 있어요. 내 사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요. 관리자 계정에 내 문서가 있고요. 공용 폴더. 공용이라고 돼 있는 거 안에도 내 문서가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샘플 사진 있잖아요. 샘플 사진은 내 문서 안에는, 내 문서 사진 안에는 없어요. 이거 내가 만든 사진이 아니라
윈도우를 재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사진이에요. 이걸 우리는 공용 문서라고 불러요. 이게 원본이에요. 그러면 문서가 지금 몇 군데예요? 두 군데. 사진도 두 군데, 음악도 두 군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냥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놨어.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에요. 말 그대로 도서관. 도서관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만들어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문서 안에는 사용자 계정의 문서 하나하고 공용 폴더에 있는 문서하고 두 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르면 한꺼번에 보이지만 화살표를 펼쳐보면 두 가지로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따로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 사용하는 D드라이브. D드라이브에는 이 수어 폴더. 이것도 좀 넣고 싶어. 그럼 이 수어 폴더도 여기다 내 문서 안에다가 얘들 끌고 가면 뭐가 돼요? 내 문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양이 많아서 지금 그런데 이거 빼버리고 잠깐만요.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폴더. 여기다가 수어. 이게 아니죠? 내가 아니라 얘 따로 쟤 따로죠. 여기 프로그램이라는 제가 계정 그 뭐야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실제로 어디 있는 거냐면 D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D라고 써 있네요. D에 써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붙어 있는 것 뿐이죠. 음악은 하나는 내 음악이라고만 돼 있고 공용 음악이라고 돼 있고 사진은 내 사진이 있고 공용 사진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라이브를 더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브를 더 만들어서 새로운 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2007에서 새로 이제 등장하는 기법들인데 그냥 라이브러리가 아래한글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아까 뭐 입력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아까 다운로드 폴더는 없죠. 다운로드 폴더는 없으니까 그 이제 애매한 거죠. 다운로드 폴더 요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다운로드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경로에 가서 C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폴더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하나 생겨서 클릭하면 이제 바로 보이겠죠. 이렇게 경로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경로를 모르면 못 찾아요. 우리가 솔직히 이런 걸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 예. 요런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볼까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온다. 예, 여기는 있네요. 통으로 다 꺼내올 수가 있잖아요. 바로 꺼내올 수가 있어요. 왼쪽에 이게 통째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은 어땠어요? 아래 한글은 뭘 가져오려고 보면은 왼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엑셀하고 구조가 다르죠. 우리가 보던 이 엑셀 구조는 어떤 거랑 똑같아요? 내 컴퓨터 구조랑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근데 아래 한글은 안 맞아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 그러죠. 아래 한글이 쉬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네문서의 속성을 한번 보니까 네문서 속성이 위치가 어디로 돼 있어요? 여기 네문서, 네문서. 자, 여기 네문서가 있어요. 네문서. 여기 실제 네문서 맞잖아요. 여기서 속성에 가서 위치를 봤더니 C 드라이브래, C 드라이브. 이거를 바꾸려 그래요. 어디로 바꿀까요? 만약에 D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네문서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저기 네문서는 뭐라고요? 네문서 아까 우리 갔었죠? 네문서, 네문서. 네문서가 C 드라이브에 있어요? D 드라이브로 갔어요? 아까요, 제가요? 여기 사용자 계정에는 네문서가 있어요? 요거 D 드라이브 네문서예요? 여기에는 네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네문서 없죠? 네문서 없어요? 여기는 네문서 있죠? 네문서 있잖아요, 그렇죠? 요 실제 네문서가 어디 있는 네문서라고요? 아까 C 드라이브 했었잖아요. 근데 C 드라이브를 제가 바꿨잖아요, D 드라이브로. 그러니까는 D 드라이브가 어디 있냐면은 요 D 드라이브에 가면 요거 요거 요게.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연습 자료입니다. 원래는 C 드라이브 있었던 자료인데 D 드라이브의 네문서 폴더를 만들어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장을 해놓으면은 실제로 여기 네문서라고, 여기 네문서라고 딱 가서 보면 이 연습 자료는 실제 어디 있는 거다? 속성에 가서 보면은, 예, D 드라이브에 있는 네문서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C 드라이브가 아니고. 그러면 윈도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C가 깨진다 그랬잖아요. C 윈도우가 0이 깨지니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받으려면 제가 아까 엄청나게 이 작업을 미리 해놨으면, 이렇게 작업을 하면 괜찮은데, 멀쩡한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존의 하드를 놓고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되니까 내용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옮겨놨잖아요, 이렇게. D 드라이브 다 옮겨놨잖아요. 그럼 이제 네문서도 실제 C가 아니라 D고, 내 비디오도 그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공용이야, 본래. 윈도우를 깔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공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전용 폴더가 C드가 아니라 D 드라이브로 옮겨갔으니까, 이제 윈도우가 깨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윈도우 깨지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지 데이터가 고장 날 일은 없는 거죠. 자, 이제 원래 네문서는 위치가 D 드라이브가 아니라 기본 값으로 돌리면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관리자의 다큐멘트, 이게 네문서였단 말이야. 이제 바꿔놓으면은 이제 D 드라이브에 있던 네문서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원래 C 드라이브로 돌아갔지. 돌아갔지. 폴더만 덩그러니 남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백업 폴더 만들고, 여기다 네문서도 넣고, 여기다가 내 비디오도 넣고, 내 사진도 넣고, 내 음악도 넣고,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네문서, 원래의 네문서가 속성에 가서 여기가 아니라 나는 D 드라이브로 가서 백업 폴더에 있는 네문서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폴더를 C 드라이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D 드라이브로 폴더를 옮겨놔주면은 전용 폴더가 되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럼 굳이 C 드라이브에 가서 네문서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복사해서 이동 하자 이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D 드라이브인 걸 옮겨왔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알록달록 그냥 가버리니까.
그럼 C드라이브는 우리 흔 말해서 이제 내문서 이거는 가짜지 뭐. C가 아니라 이제 D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문서, 그러면 이 다운로드는 어떻게 돼요? 다운로드는. 이 다운로드 폴더가 있잖아, 이거. 이것도 마치 즐겨찾기니까. 즐겨찾기니까. 옮기면 되는 거지, 그야 뭐. 위치가 다운로드 여긴데, 위치를 바꿔주면 되지. 나는 D 드라이브로 하겠다, D 드라이브로. 그럼 D 드라이브에는 다운로드를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폴더를 직접 관리하면 돼요. 저는 내 문서라든지, 뭐, 내 비디오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뭐, 다운로드라든지, 폴더를 기존의 C드라이브, C드라이브에서 D드라이브로 옮겨서 사용하면 백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쵸, 백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자동으로 백업 들어가는 셈이잖아요.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라이브러리에서 삭제하면 원본도 삭제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 라이브러리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휴통이 가는 거죠. 그렇죠. 라이브러리 자체를 삭제하는 거니까는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삭제? 라이브러리 없어졌죠. 그럼 내문서는 있어요? 내문서는 있어요. 내문서는 살아있잖아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 없는 거지. 내문서는 있다고. 라이브러리는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만 올려놓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 라고 이름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어린이 도서실, 어린이 열람실, 뭐 일반 열람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일반 열람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지 실제 안에 책이 사라지고 옮겨진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름. 여기는 어린이 열람실 이렇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아까 내 문서가 사라졌는데 라이브러리를 다시 살려놓으면은 살아나요. 라이브러리 살아난다고. 근데 내 문서를, 이 안에 있는 실제 내 문서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지. 이건 사라지지, 실제로. 이건 실제 데이터고, 이건 실제 데이터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니, 비디오니, 사진이니, 음악이니, 이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즐겨찾기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D드랍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D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이 사라져 있어요? 아,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대로 있어. 근데 라이브러리로만 이름이 빠지는 거지. 어? 일반 열람실이 오늘 보니까 없어졌어. 책이 사라진 게 아니야. 이름, 열람실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편하지. 아무래도 좀 관리하는 게. 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는 어디서 나왔더라? 뒤에 가서 좀 살펴볼까요? 이동식 디스크에 인터넷 뱅킹 인증서 백업하기, 이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PC에서 사용하는 그 보안 인증서들 있잖아요. 이동식 매체 복사하는 건데, 복사하는 거. 이게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뱅킹 하세요? 네. 그럼 보안 인증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드웨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kbstar.com 국민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요, 어느 은행이든지 공인인증센터라고 있어요. 공인인증센터. 그럼 이 공인인증센터에 가서 공인인증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돌려야 되고,
공인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없으면 설치를 안 하면 또 안 되겠네.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공인인증서를 이동하겠느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겠느냐, 아니면 연장하겠느냐, 뭐 이런 게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서 작업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인증서를 내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명령이, 메뉴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에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시드랍에 있는 인증서 있잖아요. 그게 인증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NPKI, 요렇게 돼 있는데, Yes Sign 이라고 하는 거. 예,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요것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요. 복사해 가요. 그래서 붙이면 되더라고. 스마트폰에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V카드 이건 아니고, 요즘은 그 BC카드나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 그 일일이 카드 번호 16자리 입력하고 뭐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간편인증 기능들이 있어요. ISP 기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ISP? ISP 기능들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다. ISP 기능들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기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그렇지, ISP 모바일 결제 ISP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안 돼요. 별도로 명령을 따로 걸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따로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 C드라이브에 있는 ISP 기능들을 복사해서 USB 메모리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인증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USB 메모리에 이제 인증서를, ISP 인증서를 갖고 있으니까 얘를 사용하려고 보면은 못 찾아요. 안 나오더라고. 반드시 ISP를 새로 작동을 시켜서 C드라이브에도 만들어줘야 되고 USB 메모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 따로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어떤 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되지는 않아요. 예. 포스트잇 붙이는 거는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이 있나요? 스티커 메모 이건데, 이거. 예. 여기다 메모하는 거죠. 이 메모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백업하기? 닫기는 했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좀 이따 찾아보고요. 자동 백업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스템이 느려진다 그랬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컴퓨터가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컴퓨터가 느리면 얘마저 한 번 더 느려져서 불편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복사본 만드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에 알아서 처리해야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하면 지가 알아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수동이잖아. 말 그대로 수동. 내가 알아서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고 이동해서 붙여야 되고 이제 이런, 그것도 못했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파일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파일 시스템 좀 보세요. 여기 D드라이브 내 컴퓨터 가서요, 자, 얘를 포맷 한번 해볼 거예요. 포맷 NTFS로 돼 있어요. NTFS로. 아, 제 USB 메모리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US 메모리인데요. 재미난 US 메모리다.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어디로 뜨나 보세요. US 메모리 꽂으면 이동식으로 뜰까요? 하드디스크로 뜰까요? 안 뜨네. 어디로 떴죠? 로컬 디스크로 떴죠? US 메모리에요 이거요. 32기가 제가 조금 전에 꽂은 거. 뺐다가 다시 꽂아볼까요? 뺐다가 다시 꽂았어요. 꽂으니까 인식을 안 하네. 뭐가 잘못 꽂혔나? 예, 네, 떴죠. 그렇죠. US 메모리에요. 자, 근데 얘가 로컬 디스크로 뜨는 이유는 US 메모리가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된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로 인식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제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생산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로컬 디스크로 인식이 되는 US 메모리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US 메모리로 부팅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US 메모리에다가 윈도우를 집어넣고 부팅을 하게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수업 끝날 쯤 되면 이건 이제 윈도우 작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컬 디스크로 이렇게 하드디스크로 인식한 US 메모리 그 작업을 못 하더라고요. 부팅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요.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돼요. 그 다음에 얘는 FAT32로 포맷되어 있죠. 하나는 NTFS로 되어 있고요. US 메모리가 NTFS로 포맷되어 있고 FAT32로 포맷되어 있는데 예, 처음에 윈도우에는 도스 시절에는 FAT만 인식했었어요. 그러다가 FAT 32비트 방식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NT는 뭐냐면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뭐야?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NTFS라는 뜻이에요.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NTFS라고 부르는 겁니다. FAT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FAT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폴더 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를 기억시키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자, 우리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간에 보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안 보이면 못 찾죠. 자, 우리 여기 이제 주부님들도 계시고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여쭤볼게요. 프라이팬 큰 거 어디 있어요? 남자분들은 모를걸? 우리 집에 국자가 있는데 국자 큰 거 어디 있는지 남자분들은 몰라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왜? FAT가 들어가 있거든. 어디에 뭐가 처박혀 있는지 다 알아. 하물며 남자들은 자기 옷도 못 꺼내 입어. 어딜 모르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국자를 하나 꺼내야 돼. 냄비를 하나 꺼내야 돼.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국자로 그 뜨거운 물을 꺼내야 돼. 그러려면 가스레인지도 알아야 되고, 가스레인지 키는 위치도 알아야 되고, 냄비를 올려놔야 되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열어야 되고, 뚜껑도 있으면 물을 덮어놔야 되고, 국자가 있어야 꺼내는데, 냄비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 종일 헤매고 다녀야죠. 냄비가 어디 있는지. 그렇죠. 국자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니까 하루 종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잖아요. 파일, 폴더. 옛날에 폴더라는 말을 안 쓰고 디렉터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파일과 폴더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빨리빨리 찾아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보들을 저장해 놓은 것. 그게 FAT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 드라이브도 보이고, D 드라이브도 보이고, 뭐, I 드라이브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가보면, 뭐, HNC 폴더도 있고, OA 폴더도 있고, 무슨 폴더도 있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FAT예요. 그거를 저장해 놓은 자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뭐 들어있니? 라고 명령을 걸면 뭐뭐 있어요? 싱크대 위를 열어봤더니 뭐가 있네요? 팻말을 써놓은 거야. 냉동실 열었더니 검은 비닐봉지에다 죄다 싸놓으면 모르잖아. 그래서 투명한 비닐봉지에다 싸놓든지 해라 그런 거지. 근데 냉동실을 열면 무슨 물건인지 찾으려니까 냉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종일 열고 닫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다 붙여놓으라고 하죠, 팻말을. 냉동실 칸에는 뭐가 있고, 냉장실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표시를 해놓으라 그러잖아. 그게 디렉 이거예요, FAT. 그래서, 냉동실 위에는 뭐가 있고, 중간에는 뭐가 있고, 또 냉장실에는 저기 싱싱 칸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반찬도 저 뒤쪽에는 뭐가 있고 앞쪽에는 뭐가 있는지 메모를 해놓으면 누구라도 쉽게 꺼내서 먹고 그 자리에다 꽂아놓으면 될거 아니냐 이거지. FAT 성능이 있어야만 돼요. FAT 기능, 지금 말씀하신 기능이랑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야? NTFS. NTFS요? 자, 파일 FAT가 뭔지는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 16비트였거든. 16비트 방식을 사용을 하다가 32비트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32비트 방식을 사용하니까는 불편한 게 있어. 그때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제 NT라는 게 서버용 윈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들은 어떨까요? 컴퓨터 한대 서버가 있으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죠, 서버는. 나는 안 써. 나는 안 쓰고, 남들이 와서 쓰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는 네이버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객들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접속자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명령을 걸단 말이야. 내거 어딨냐 찾아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주방 아줌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우미 아줌마가 있는데, 도우미 아줌마가 딱 주방에 있으니까는 아저씨도 와, 회장님도 와, 사모님도 와, 누구도 와, 누구 와서 뭐 꺼내라, 뭐 꺼내라, 뭐 꺼내라, 뭐 꺼내라, 죄다 얘기하잖아요. 죄다 꺼내놓으니까 어떻게 돼? 아줌마가 슈퍼맨이 아니면 못 찾는 거야. 툭툭툭 꺼내주잖아. 막. 드라마 보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빨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서버들은 기존의 FAT 방식, 32 방식으로 사용하면 너무 느려지니까 NT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NTFS라는 자기들만이 쓰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쓰고 있었더라 이거지. 근데 이거를 일반 PC 사용자들, 개인 사용자들한테 도입을 시켜주자. 그것이 XP 시절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윈도우 98에서는 NTFS라는 방식을 안 썼어요. 그냥 FAT 32 방식을 썼었어요. 그래서 XP 시절서부터 FAT 32를 쓰던 NTFS를 쓰던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 근데 FAT 32로 돼 있는 거는 포맷을 해서 써야 되는데 포맷을 하지 않고도 NTFS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NTFS로 바꾸고 나면 다시 FAT 32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진 거죠. 빨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있냐면은
FAT하고 FAT32하고 NTFS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크기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아까 이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데, 자, 여기 지금 29.7기가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백업에 요거는 지울 테고, 요거 백업이 있어요. 백업 12점 몇 기가라 그랬죠? 자, 복사해서요. 복사했어요. 제가 오른쪽 눌러서 복사했어요. 자, 여기다 붙여놓으면 복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복사 되겠죠? 공간이. 아까 12점 몇 기가라 그랬잖아요. 얘는 29기가 남았잖아요.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오, 안 들어간대요. 여기는요. 복사 되는데요? 복사 되잖아요. 제가 취소했고. 예. 왜 여기는 포맷 복사를 안 될까? 용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용량의 크기가 한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5기가 이상이 되는 거는 일로 못 들어가요. 일로 못 들어가요. 얘는 더 작고, 얘는 2기가. 그러니까는 FAT30으로 포맷을 했어요. FAT30 포맷을 했어요. 포맷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지금 30기가니까 망정이지. 얘가 4테라짜리야. 4테라짜리. 4테라에서는 FAT30으로 포맷 못해요. 자, 얘 포맷 한번 볼까요? FAT32로 포맷을 못합니다. 포맷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USB 메모리에 관한 거를, 이 파일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나오죠. 설명들이 나오는데, 첫째, 최대 용량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가 달라요. 최대 용량. 아까 12.1기가 짜리 파일을 30기가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여넣기를 못한다 이거지. 왜? 파일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NTFS에서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파일 시스템이 NTFS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다 좋아요. 아까 제가 꺼내놓은 거 어디 있더라. 자, 이거 FAT32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려고 그래. 스마트폰에서 OTG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USB 메모리 우리 판매했었잖아요. 그걸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PC로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걔를 NTFS로 포맷을 해버리면 스마트폰은 안 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FAT32로 포맷을 했기 때문에 PC도 사용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래 거를 NTFS로 포맷을 했다는 이유는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굳이 그러면 NTFS로 포맷을 안 하면, FAT32로 포맷을 하면 PC도 사용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하니까는 편리할 거 아니냐. 그런데 NTFS로 포맷을 하면 어떻게 된다? 빨리 작동되다. 이름은 시스템이 빨라진다. 빠른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빠른 것 때문에. 예. 느린 것보단 빠른 게 좋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하려고 보니까는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얘는 NTFS를 지원하지 않아요. NT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서버용 윈도우잖아요. 서버용 윈도우. 우리 스마트폰은 뭐예요? 운영체제가 흔히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라는 거죠.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요. 리눅스. 그 다음에 네이버든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우리 센터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요, 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서버를
기존의 서버들은 NT가 아닌 뭐를? 리눅스. 이거예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든 게 안드로이드고,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NTFS를 지원하지 않아서 NTFS로 연결을 하면은 지원이 안 되니까는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US 메모리를 부득이 FH32로 하는 거예요. 그 용도 하나 외에는 안 쓰니까. 그 다음에 4기가가 되지 않은 거는 굳이 NTFS로 할 필요는 없어요. 또 내가 사용한 US 메모리 2기가짜리야. 2기가짜리는 NTFS로 포맷을 하나 FAT32로 포맷을 하나 빨라지고 느려지고 할 것도 없어요.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16기가, 32기가, 뭐 100기가 이런 거 용량 큰 것들은 FAT32로 포맷을 하는 것보다는 NTFS로 포맷을 해야 빨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에 OTG로 연결했을 때 이동식 장치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건 불편한 건 있지만, 그 외에는 뭐 다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거죠.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얘기라는 거죠. 네, 파일 시스템. 파티션은 아까 파일 시스템하고 파티션하고는 하드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 디스크라는 게 있고 논리적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드 자체를 말하는 거죠. 네. 저장 장치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논리적 디스크는 파티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션은 말 그대로 칸막이에요. 칸막이. 사무실에 갔더니 칸막이를 이렇게 나눠놨잖아. 여기는 회장 사장 자리, 여기는 뭐 응접 저기 상담실 자리, 이렇게 파티션 나눠놨잖아요. 병원 가도 파티션 나눠져 있잖아. 방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지만 파티션으로 나눈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물리적 디스크는 하나예요. 하드가 하나 꽂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논리적 디스크는 몇 개다? C드라이브, D드라이브, E드라이브 나눠놨잖아요. 파티션을 나눈 거예요. 예. 파티션이 다르면 운영체제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그게 좋죠. 그러니까 C드라이브, D드라이브, E드라이브 나눠놨으면 C드라이브는 윈도우 7, D드라이브는 윈도우 10, 뭐 E드라이브는 뭐 리눅스,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어요. 편하죠. 예. 그러니까 파티션을 잘못 나누면 어떻게 된다? 자료가 지워지죠. 파티션을 나누면 반드시 포맷 작업을 한다. 이때 포맷 작업할 때 뭐가 들어가요? 파일 시스템을 선택해야죠. NTFS로 포맷을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근데 하드디스크는, 이전에 하드디스크는 다 NTFS만 지원합니다. FAT32는 지원하지 않아요. US 메모리는 FAT32를 지원할 거냐, 그거로 포맷할 거냐, NTFS로 할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120기가짜리야. 얘를 축소해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눌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윈도우 7서부터 그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옛날 XP에는 그게 안 돼요. 포맷을 할 때, 윈도우를 새로 깔을 때 파티션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만 가능하고요. 지금은 이제 7에서는 120기가를 통으로 쓸 거냐, 50기가, 70기가로 나눴을 거냐, 그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나눠 써야 되겠다. 너무 위험하게 작업을 하라. 외장하드를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외장하드에서 보관해 두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대개 있는 데스크탑들 있잖아요. 데스크탑들도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데이터들은 외장하드를 사가지고 컴퓨터 보관해 두는 게 낫죠.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C 드라이브는 어차피 제 하드가, 저는 하드를 따로따로 여러 개를 꽂아서 쓰는데, 외장하드로 쓰는 하드도 있지만 자체 하드로 꽂아 쓰거든요. C 드라이브는 윈도우가 돌고 프로그램이 돌고,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는 하드가 달라요. 파티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적 하드를, 물리적 디스크를 따로따로 꽂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 컴퓨터에 사용하는 뭐 드라이버라든지 어릴 적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로 옮겨놨어요. 윈도우가 깨지면 C 드라이브가 나가는 건지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 C 드라이브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문서나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것만 옮겨놔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새로 깔면 되는 거니까, 여차하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C 드라이브 120기가인데 120기가를 뭐 나누고 자시고 할 게 사실은 요즘은 용량이 다 크잖아요. 뭐든지 다 용량이 큰데 나눠놓고 보면은 좀 부족하면 그것도 옮기려면 그것도 귀찮고 그런 거거든요. 잘 쓰시다가 뭐 영화 같은 걸 보실 수도 있고 뭐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외장하드에다 외장하드 꽂아가지고 그걸로 다 이동하면 되든지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는 게 낫다 이거죠. 초기화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제가 스티커 메모 있었다 그랬잖아요. 스티커 메모, 이 스티커 메모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백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봐도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것 중에 그 네이버 메모라고 있었어요. 네이버 메모, 네이버 메모가 이렇게 스티커로 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이버 메모를 설치하면 되는데 어느 날 그 서비스를 중지해 버렸어요, 네이버가. 그래서 얘를 저장하려면 힘드니까는 컴퓨터를 켜서 네이버를 실행해서 로그인 해가지고 메모를 불러오거든요. 근데 네이버 메모는 우리 스마트폰하고 다 앱이 연결이 돼요. 되게 편해요. 저도 급한 일이 생각이 나면 종이에다 메모도 하지만은 여기다 네이버 메모를 실행해서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해요. 그럼 집에 가면 PC에 뜨니까 PC에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정리해놓고 저장해놓으면 스마트폰에서도 메모가 이렇게 뜨니까, 아 뭐뭐뭐뭐 누가 견적을 봐달래, 그럼 견적 같은 거 정리해갖고 넣어놓은 것도 있고. PC에서 입력하기 불편하니까, 스마트폰 입력이 불편하니까 이제 줄거리만 넣어놓고 집에 가서 정리 다 해가지고 넣어놓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업 기능, 복구 기능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수동으로 백업을 하래요. 어디로 가냐면 C 드라이브 가서 볼까요? C 드라이브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은 여기 사용자 앱 데이터, 앱 데이터 로밍 마이크로소프트 스티커 노트 보이세요? 자, 만약에 제가 메모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생기나요?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 생겼잖아요. 얘 두 개 이렇게. 그 스티커 메모엔 요거 요거 요거. 얘를 복사를 한다 이거죠. 얘를 복사를 해서 복사해 두면 된대요. 자동으로 백업은 어떻게 하래요? 요거 요거 요거. 무슨 프로그램 깔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뭔지를 모르니까, 누가 어떻게 만들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좀 불안해 보이고. 자, 메모를 제가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했어요. 이 폴더에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은 안 나와 있네요. 똑같이 복사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자, 아까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가져와라라고 했어요. 이 폴더에 가서 여기 있는
이건 뭐 제가 공방에 올려놓을 거니까는 를 복사해서 붙여라 이건데, 이걸 복사해서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불편하고 매번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아까 저 네이버 메모 있잖아요. 네이버 메모 기능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자, 스마트폰에도 네이버 메모가 있고 앱 중에 PC에서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앱을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어느 컴퓨터든지 다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다 작동되는 거니까 이게 어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자동으로 백업하고 뭐 보관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프로그램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새로운 거를 쓰는 것도 좋지만은 안정적인 걸 써야지. 안정적인 거. 요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교재 425페이지 보면 US 메모리 분실에 대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비트라거 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가서 US 메모리가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비트라거 켜기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비트라거 켜기 있죠? 그렇죠? 하드에도 있어요. 예, 그 비트라거를 켜서 작업을 하는 거죠. 암호를 사용해서 비트드라이브 잠금 해제로 체크 표시한 후 사용한 암호를 두 번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교재 426쪽이고요. 그러면 얘 비트라거 켜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암호를 누르겠죠. 암호를 안 넣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암호를 넣어서 집어넣으면은 암호를 못 맞추면은 이 안에 정보를 못 열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US 메모를 분실했는데 상대편이 내 거를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된다 얘기지. 예. 그래서 암호를 잊어버리면 물어볼 데가 또 없잖아. 아, 이게 깝깝한 거라. 암호를 못 맞추면은 진짜 꽝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복구 키를 이용해서 뭐 만들어 놓았고 암호화 시작을 누르면 이제 US 메모리에 들어있는 모든 폴더나 파일들이 암호화가 돼가지고 작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켜기를 눌러놓고 나서 다시 이제 끄기 누르면 이제 암호화 없어도 아무데나 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US 메모리 하지 마시고요. 연습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연습하는 게 나을 거려. 괜히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하다가 깨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요걸 이용하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428페이지 보면 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썸멀그리스라는 거를 이제 그 치약처럼 생겼는데 기존에 그 CPU를 사면은요 CPU에 썸멀그리스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 CPU에 붙은 게 아니라 쿨러에 붙어 있다. 쿨러 밑에 이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CPU를 조립하고 나서 그 쿨러를 위에 달잖아요. 그럼 자꾸 나사로 잠글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눌린단 말이에요. 눌려서 이 고무 찰흙처럼 돼 있어갖고 CPU랑 쿨러 사이에 이렇게 쫙 도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미세하게 들뜨는 자리가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굳이 내가 조립을 하는 거라면 조심스럽지만 조립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다 맡기면 뭐 알아서 해줄 테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뭐 제가 썸멀그리스 사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발라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컴퓨터를 새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의 컴퓨터. 근데 이 기존의 컴퓨터를 내가 윈도우 7로 바꾸거나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과연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까 나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윈도우 7이 있는데, 윈도우 XP 쓰던 컴퓨터인데 윈도우 7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봤더니 브랜드 회사에서 서비스 센터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제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은 XP로 쓰면은 빠른데 7으로 쓰면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내 컴퓨터가 과연 어디까지 지원해 주느냐 하는 거죠. 지금 그 MS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우리 스마트폰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CPU 아시죠? 뭐 스냅드래곤이나 이런 CPU들이 윈도우 10을 돌리느냐 문제예요. 윈도우 10을 돌리느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태블릿들이 있잖아요. 태블릿 8인치 또 7인치 태블릿들이 윈도우 10이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CPU가 뭐냐면은 아톰이에요. 아톰. 기존에 일반 우리가 쓰는 말하는 i5, i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스카이레이크라든지 이런 CPU가 아니라 모바일용에서 쓰는 거는 노트북용하고 태블릿하고 다르잖아요. 용도가. 그 노트북에는 일반적인 CPU가 붙어요. 근데 태블릿에는 일반 CPU를 못 붙이거든요. CPU 자체가 두꺼워요. 그 모바일 쪽 태블릿은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열도 많이 나는데. 근데 태블릿은 열 나면 안 되잖아요. 손을 들고 있다가 아 뜨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이 덜 나는 아톰 CPU를 쓰는데 아톰 CPU 말고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CPU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성공하고 있거든요. 예. 게임 같은 것도 다 돌려보고 있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윈도우 10하고 잘 어울리느냐 하는 건데 간혹 보면은 11번가나 이런 데 가면 태블릿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태블릿 PC. 태블릿 PC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8,000가지 제품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태블릿 PC, MS 오피스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예, 이거는 삼성 갤럭시 탭 듀얼 OS라고 되어 있으니까, 듀얼 OS는 뭐죠?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 10하고 안드로이드 두 개 돌아가는 거. 이게 태블릿 PC 건가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노트북이니까 에이스 노트북이고 일반적인 모델 이거 한번 볼게요. 풀 HD네요. 풀 HD 1920 해상도인데 리니지2 게임까지 해봤대요. 성능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건 보여주는 게 아니라 16대 10으로 보여주네요. MS 오피스 탑재돼 있다고 돼 있고요. 퀄컴 스냅드래곤이죠. 옥타코어 CPU가 옥타코어니까 8개짜리네요 메모리 2기가, 저장장치 32기가. 안드로이드네요. 윈도우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엉뚱한 거 본 거죠. 요거네요. 듀얼이니까 돌아갈 것 같아요. 윈도우 10도 돌고 안드로이드도 돌고. 윈도우 돌고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도 돌아가야 엣지 브라우저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롤리팝. 예. 이거는 도킹 스테이션인데 이렇게 꽂으면 밑에 있는 거랑 연결이 되는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노트북처럼 쓰네요. 완전히. 예, 일반 키보드처럼 USB 포트 그대로도 있고요. 인텔 쿼드코어 CPU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세밀한 거를 좀 볼까요? 밑에 좀 뭐가 나와야.
게임이 잘 돌아가요, 뭐 인터넷 인강이 잘 떠요, 이런 얘기만 잔뜩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윈도우 10도 돈다는 거죠. 메모리 2기가고요. 저장장치 32기가고요. 마이크로 SD 128기가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죠. 미국식 이어잭 단자는 뭐야? 미국식은 뭐죠? 한국식은 안 되나 보죠? 원 채널 스피커래요. 스테레오가 아니라는 거죠. 와이파이 모듈, BGN, 와이파이 다 돌아가고요. 블루투스 4.0이고요. 6400mAh. PDO. 이름은 되네요. 이거만 있으면 기존에 쓰는 거 윈도우 10도 도는 거죠. 근데 메모리가 32기가니까 뭘 작업하려 그러면 그러겠죠. 힘들겠죠. 저장 장치가 적잖아요. 마이크로 SD 꽂으면 돼요. 조그만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잘못 사용하면은 또 문제가 돼요. 우리 책에 430페이지, 431페이지 보면 뭐 오버클럭킹이라는 말을 써 있는데, 오버클럭킹을 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CPU나 메모리가 오버클럭킹을 지원하는 걸 써야죠. 자, 메모리도 오버클럭킹을 지원하는 메모리가 따로 있단 말이야. 방열판 붙어 있고, 한거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걸 사용하면은 오버클럭이 되니까는 CPU랑 연결을 해서 오버클럭킹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올려주면 빨리 움직이겠죠. 그렇게까지 오버클릭을 해야 되나? 이거는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오버클럭킹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소비자 과실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픽 카드도 오버클럭킹을 지원합니다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윈도우 10 부팅 시간이 짧아진 이유 알아보기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윈도우, 기존의 윈도우는 부팅을 할때 포스 작업을 하고요, 시스템 초기화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윈도우 8서부터는 빨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UEFI 바이오스하고 최대 절전 모드라는 거뭐 이런 걸 이용해서 쓰는데 되게 빨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드디스크보다 SSD에 설치를 해야 64비트를 깔아야 되고, UEFI라는 바이오스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럼 우리 강의실 컴퓨터나 일반적인 이런 게 UEFI 바이오스가 아니잖아요. UEFI 바이오스는 그림에, 우리 책에도 보면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마우스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빨리 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컴퓨터는 메인보드가 옛날 메인보드인데도 SSD 달아놓으니까 부팅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진짜 신바람 나요.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컴퓨터를 SSD 깔면은 당연히 빨라지겠지. 굳이 뭐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메인보드 좋은 걸 사면 뭐 당연히 빨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삼성전자에서 말씀하시는 게 SSD가 얼마다 얼마다 말씀하셨다며요. 거기에 이제 작업 비용이 얼마로 더 들어가는 거는 할수 없는 건데. 근데 이게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3일 전에 물어봤다가 이틀 전에 물어봤다가 오늘 SSD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작업 비용은 똑같은 건데, 이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SSD가 삼성 거를 쓸 거란 말이야, 삼성 거.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제조회사가 삼성 것만 한번 볼게요. 근데 128기가가 얼마라고요? 뭐 250기가 10만 원도 안 되는데? 120기가가 6만 얼마라. 6만 얼마, 7만 얼마. 자, 750하고 850 있어요. 750 속도가 최대 540, 1기가. 이건 550이고요. 근데 얘는 TLC 기반이고요. 이건 MLC 기반이거든요.
TLC보다는 MLC가 좋아요. TLC, MLC, SLC가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USB 메모리, 디카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SSD. 얘가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도체 칩을 이용하는 건데, 요게 이제 SLC 방식, SLC, 그 다음에 MLC, 뭐야, SLC, MLC, TLC,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싱글, 이거 멀티 두 개, 트리플 세 개. 그 하나의 메모리에 데이터가 하나가 저장되느냐, 두 개가 저장되느냐, 세 개가 저장되느냐. 자,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있어야 편하죠? 그게 SLC예요. MLC는 뭐냐면 화장실 한칸 있는데 둘이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둘이 어떻게 쓰라고? 알아서 쓰라고. TLC는 뭐다? 셋이 쓰는 거예요. 숟가락이 하나 있는데 세 명이서 밥을 먹는가 돌아가면서 알아서. 제일 좋은 건 SLC인데 너무 비싸요. LCS는 너무 비싸요. 이게 가장 빨라요. 근데 과거에는 TLC 방식을 쓰면 가격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TLC가 가격이 낮은데 수명은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1000시간이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TLC 방식을 좀 늘리자. 속도를 늘리고, 시간 수명도 늘리고 해서, 아까 잠깐 보니까는요, 97,000시간 정도, 88,000시간 정도 나왔어요. 여기 10만 시간, 9만 시간, 33만 시간. 이거 M2잖아, M2. M2니까 비싸고, M2는 메인보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잖아요. 250기가 품절, 512기가 품절, 500기가 32만 원, 1테라. 어마 비싸잖아요. 이거는 M2니까 비싼 거고요. 요거는 TLC죠. 850, 850 프로, 750. 저 같으면 추천을 이거로 해드리고 싶어요. 850 프로. 256기가 17만 5천원이에요. 128기가 12만 9천원. 비싸죠? 그럼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무슨 모델인지 보셔야 돼. SSD는 SSD인데 750하고 850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건 850 EVO라고 돼 있죠. 이게 3D NAND 방식이고, 이건 MLC 3D NAND 방식이고, 850이 낫네요. EVO보다는. 이거 포터블이고, 이건 어차피 못 쓰잖아요, 우리는. 예. 이걸 써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까 850 프로. 850 프로가 비싸요. 굳이 삼성 걸로 국한을 안 시킨다면 삼성에선 삼성만 해주죠. LG 거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예, 알아서 본인이 하실 거라면 삼성 거안 사죠. 비싸니까. 당연히 삼성 거안 쓰죠. 그러면서 뭐 호환성 얘기를 꺼내주면 호환성 상관없어요. 저장장치 호환성이 어딨어. 다만 지금 국제 규격인데. 그놈들은 그런 거예요. 제일, 그게 안전빵이니까. A데이터도 있고요. A데이터도 있고. 250기가 87,000원이잖아요. 이거는 뭐죠? TLC네요. TLC. MLC 있네요. AT. 250기가. 제가 산게 A데이터가 아니라, 어디 거더라? 마이크론이었나? 예, 마이크론이요. 저는 마이크론 샀어요. 512기가짜리 샀거든요. 이 15만 3천원이죠? 이거 512기가짜리 15만 3천원이잖아요. 250기가 9만 8천원이잖아요. 얼마나 쌉니까? 예, TLC 방식이고, MLC 방식이고. 많아요. 지금 TLC 토글, 동기식. 아, 다 빨라요. 뭐 3D 엔드 방식이든 뭐든 간에 다 빨라요. 예, 이거 상관없습니다. 속도가 이 530메가예요.
하드가 150이에요. 속도가. 500이면 3배 빠르잖아요.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이게 지금 250, 275기가인데 10만원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사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거기다 윈도우 깔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책에는 지금 바이오스를 어떻게 하라 하는데, 바이오스 칩을 우리가 정복할 일도 아니고, 바이오스 칩은 우리가 건들면 안 돼요, 함부로. 예. 다른 거는 뭐 굳이 건들 필요는 없어요. 이 책에는 굳이 건들 필요는 없고요. 부팅 장치 우선순위만 바꾸시면 돼요. 부팅 순서는 껐다가 켜질 때, 껐다 켜질 때, DVD를 먼저 읽어서 하드로 올 거냐, 하드부터 읽을 거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건들 것도 없어요. 476페이지 보니까 윈도우 10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나봐요. 지금 뭐 알람 및 시계, 뭐 카메라 기능, 지도 기능, 카드 게임 이런 거. 어차피 우리 카드 게임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솔리테르 같은 거. 이제는 그런 거는 뭐 없애면 되고, 그 나머지는 뭐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냐면은, 이 책에 보면 뒷부분에 502페이지 보면은 백신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애드웨어, 그레이웨어, 스파이웨어 이런 거 설치 막는 방법, 뭐 네이버 클리너를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런 것도 뭐 방화벽 활용하는 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정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괴롭죠. 정품 인증하라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할 때 정품을 인증하는 기능을 작동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업데이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내게 정품이 아니라는 게 들통나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 목록을 가서 어떤 건 업데이트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왜? 걔는 업데이트하면 내가 손해거든. 그런 거는 업데이트 하지 마라.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하겠느냐? 그래라. 그렇게 체크하면 두 번 다시 걔는 업데이트 안 해요. 예, 일단 한번 노트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면 돼요.